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들 틱톡 알고 계시죠? 이 꼭TV도 옛날에 틱톡 한창 했었는데 틱톡에 보면은 정말 미남 그리고 미녀분들이 굉장히 많죠. 와, 진짜 틱톡은 진짜 잘생기고 이쁜 분들만 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못했었거든요. 무한도전 멤버분들이 이제 얼굴 보정을 여기 보면 와 유누님 얼굴 보세요. 와 너무 잘생겼어. 용두님도 너무 잘생겼고 노은슬 공준아 박명수님 어떻게 됐다. 와 엄청 잘생겼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틱톡은 얼굴 보정이 장난 아니게 된대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꼭TV의 얼굴도 아주 미남 얼굴로 바꿀 수가 있을지 틱톡을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졸졸졸졸졸졸 출발. 구독 좋아요 찡끗. 자 틱톡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보니까 무슨 100인가? 뭐 설정 100으로 다 바꾸면 아주 멋있어진다고 하는데 한번 다 100으로 한번 해볼까요? 100, 얼굴도 100, 눈도 100, 코도 100, 머리도 100, 턱도 100, 파운데이션 100, 입마음도 100, 치아 100, 글로시 100, 립스틱 100, 아이섀도우 100. 오! 찍어! 오! 아니 지금 내 여기 몽타주 아니 몽타주래 지금 얼굴 여기 보이는데 이거 보니까 어머 어머 왜 이렇게 귀여워? 저게 항상 뾰족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와 이러니까 이게 틱톡을 한 거. 어머 이거 뭐 왜 이렇게 두꺼워져? 어머 손가락 봐 이거. 왕엄지입니다. 거의 발가락 수준인데. 야 이게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이게. 아 근데 조금 요거 보고 계속 하는데 이건 좀 많이 인위적이긴 하다. 와 이거 진짜. 얼굴들이 진짜 너무 다들 조그맣고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보정이 되니까 와 진짜 가능한 거구나. 구구빠! 어 뭐야 엘리자베스! 웬일이야! 저도 한 번만 해볼게요. 그래 너도 와서 해봐.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놀러 왔어요. 엘리자베스도 이거 틱톡 한번 해보고 싶은가 봐요. 잠깐만요. 와서 해. 엄마! 엄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엘리자베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제가 구구빠 집에서 놀러 왔잖아요. 재밌는 거 알고 있는 거. 어머 묵직해! 어머 누가 와서 사진 이렇게 찍어!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제 얼굴도 제가 찍는 그대로 할게요. 저는 조금밖에 안 나요 효과를. 일단 부드럽게는 100. 어머 피부 이거 부드러워진 거 봐. 눈은 조금만. 그리고 코는 사실 제가 5도 아 5도를 필요가 되겠다고요. 5도가 한 콩기 때문에 조금만. 얼굴은 좀 더. 파운데이션은 사실 화장이잖아요. 화장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줘도 돼요. 100점 더. 눈은 살짝 빛나야 되기 때문에 치아는 조금 치석이 껴가지고 립스틱. 이건 화장이니까 이 정도 많이 넣어도 돼요. 아이섀도우. 어머! 어머 이거 좀 꺼주세요! 징그러! 어머 어머 귀여워! 깜찍해! 어머 물어 뜯고 싶어! 어머 너무 이쁘게 나... 저 이거 화면 못 보겠어요. 차라리 이거 말고 이걸로 찍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잠깐만요. 별 차이 없는데? 응, 별 차이 없어요. 괜찮긴 하죠 여러분들. 저는 갈게요 여러분들. 아 이거 SNS에다 올려야 되겠다. 코골이. 엘리자베스 재밌나 본데. 얌마. 엄마! 어이 자연이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여기 웬일로 여기까 오셨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 에? 아 해보고 싶으시다고요? 그 일로 오세요. 옆에 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출연 같이 더블 출연. 처음인가? 처음 더블 출연인가? 와서 해보세요. 너가 나가야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놈아. 아 그렇죠 같이 나올 수가 없죠. 나와! 여러분들 자연이님이 지금 옆에 오셨는데 지금 해보고 싶으시대요. 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꼬고리. 안녕하십니까 자연인 김자연입니다. 오랜만에 뵙어요. 이번에 또 농부르기니 하갈다 탄노 그거 오너가 된 김자연이에요. 아니 근데 뭐 이거 뭐냐 이거 전자파 이거 기계 요걸로다가 이제 뭐 얼굴을 하면은 뭐 막 얼굴을 막 바꿔준다 하던데 왜 그게 요즘에 가능한 일이요? 응? 나 때는 말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됐어. 그냥 저 숱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눈썹이라든지 아니면 코털이라든지 이런 거 스스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변화를 주는 거였단 말이요. 근데 뭐 요즘에는 이 전파 기계로다가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얼굴이 바뀐다는데 한번 해볼게요. 어이? 잠깐만요. 내 얼굴이 일단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어떻게 막 바꿔준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얼굴 왜 이래? 아!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저기요! 꼬구리! 아, 자연인님 분께서 지금 이제 이런 신기술을 처음 맛봐가지고 지금 깜짝 놀래서 가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제 김자연님도 오시고 엘리자베스도 왔고 이코TV도 있고 이렇게 셋이서 또 모였으니까 셋이서 한번 틱톡 챌린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틱톡이 중국 어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오글거리는 조금 치명적인 그런 챌린지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코TV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치명적인 걸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선글라스 챌린지. 그리고 두 번째는 거울 챌린지. Wipe, wipe, wipe it down. Wipe, wipe.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리비아 챌린지. Love Olivia. 요 세 챌린지를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선글라스 챌린지를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죠. Let's go. 구독, 좋아요, 띵긋. 와, 나도 이제 틱톡커. 아니야, 아니야, 이 느낌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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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국티비스러워! 국티비스러워! 선글라스 챌린지 성공! 이번엔 저예요, 올리비아 챌린지. 어우 이거 징그러워. 꼬고리 그 여기다 붙여서 하는 거래요. 여기서 타이머 걸고 제 이 올리비아 챌린지는요 조금 독특하답니다. 여기서부터는 못 보여드려요. 꼬고리. 자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또 타이밍이 또 중요하죠.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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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e it down. Kokori. Wipe it down. Wipe. Wipe. Wipe it down. Wipe. 실패했어. Wipe. Wipe it down. Wipe. Wipe it down. W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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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여기까지.